대하는 김태형, 김도균, 이장욱 선수가 김형준, 노재희, 김재원, 원주영, 이동건, 최혜원 확정을 지어서 큰 무리할 필요 없는데요. 경기 시작됩니다. 먼저 첫 번째 공격권은 서울 SK가 가져갑니다. 마디 장면에서 그렇죠. 여기서 보면 공격 제한 시간은 경기 시간이 2분 20초가 남았는데 근데 아까 전 1분 한 58초에서 경기 시간 2분 20초 돌리지 않았다는 거 그럼 저걸 갖다 바이레이션으로만 보고 SK 뒤에 일어났던 SK 공격을 득점으로 인정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결국에는 풍속과 레프리 간에 이제 정확한 흔들림이 되지 않으면서 벌어졌던 네.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래서 이 바로 득점이 네. SK가 또 대신 자 여기서 일단 한수원이 투자트 이후에 본인이 마무리 접시기자입니다. 선구가 그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대로 경기 종료됩니다. SK가 KCC를 상대로 14-8 6점차 승리를 거두면서